만주 땅을 장악한 거라는 송나라와 전쟁하는데 고려가 신경 쓰임. 고려에게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요구. 하지만 태조한 거는 발을 멸망시킨 거란을 야만족으로 규정. 유언으로 남긴 후녀 10조 네 번째 거란의 풍속을 배격할 것.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려는 소경이 땅을 내어주고 회복하자는 의견이 대세. 하지만 고려의 대도수와 유방이 안흥준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거란과 맞서봐야 한다 생각했던 서인의 소선영과 회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 고려 땅은 현재 우리 소유. 고려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나라, 그래서 이름도 고려. 오히려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 우리 나라와도 가까운 데들 바다 건너서 들어가 지나지냐.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압록강 앞바끈 우리 영역인데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막중 바다 건너는 게 더 쉽다. 여진 쫓아내고 우리의 땅을 돌려주면 길이 뚫린다. 그럼 우린 친해질 수 있다. 사실 송나라와 전쟁 중인 거라는 고려와 송의 사대를 끊고 자신들에게 사대받기 위해 온 거라 목표 달성. 고려가 압록강 하류 쪽 여진 몰아내고 그 땅 가지는 걸 인정했다. 고려는 거기 있던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육주를 설치하였다.